보시다시피 평화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해외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세전쟁 도발책 등과 종전협정 위반 행위를 폭목이 탄압했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건물 사이가 지난해 제3차 북남순회 상봉 시 우리 경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문수님과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자유롭게 가신 것 같습니다. 조선 반도뿐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조미 쌍방이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은 우리의 두팀없는 이런 입장입니다. 이 비무장화된 다음에 여기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? 보시다시피 평화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빨리 재개하는 거를 희망하신다. 기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.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. 통일을 바랄 뿐입니다. 이제는 우리 조선은 전략 국가입니다.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착공식을 할 때 그 누구의 승인이 안 돼서 착공식을 했으나 실현하지 못한 이건 아직도 좀 다른 문제는 좀 피합시다.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통일 관련된 문제가 다 완전히 풀이 꼴 닦는